안녕하세요, 플라이 송쌤입니다. 제가 이 오즈몬 포켓을 구입해서 사용한 지 벌써 한 달이 돼 가는데요. 오즈몬 포켓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작고 편리하고 단점이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핸드 짐벌 액션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좀몇 가지 이제 고민점이 생겼어요. 바로 다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액세서리입니다. 이 오즈몬 포켓의 경우는 그냥 이 포켓 자체만 들고 다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. 하지만 어디서 뭐 파노라마를 찍는다든지 타임랩스를 찍을 때, 물론 이렇게 툴 수도 있겠지만 뭐 넘어질 수도 있고, 뭐 아니면은 단점이 화각이잖아요. 뭐 셀카봉처럼 어디 달아서 길게 해서 찍고 싶을 때도 있고. 한데 이 오즈몬 포켓의 액세서리가 굉장히 비쌉니다. 단순히 뭐 무선 모듈만 해도 78,000원, 뭐 확장 키트가 135,000원 등등의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다양한 오즈몬 포켓의 액세서리를 주문을 해봤어요. 일단 그온 순서대로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. 첫 번째는 이겁니다. For 오즈몬 포켓에서 멀티 펑셔널 알루미늄 얼로이 마운트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한번 내용물을 살펴볼까요? 짜잔. 자, 구성품은 이렇습니다.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뭐 거치 마운트고요. 삼각대처럼 이렇게 받침을 해줄 수 있는 뭐 삼각대. 그리고 휴대폰과 오즈몬 포켓을 연결해 주는 마운트 부분입니다. For 오즈몬 포켓이라고 적혀 있네요. 자, 일단은 뭐 재질은 뭐다 전부 알루미늄으로 재질이 되어 있고요. 이 바닥 부분만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아요. 이 삼각대 부분은 이렇게 펼쳐서 늘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삼각대를 했을 때 중요한 점이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건데요. 바닥 부분에 나름대로 고무로 패킹도 되어 있고, 요 각도는 보시면 알겠지만 변동이 불가능하네요. 그냥 이 상태로 접었다 폈다 할 수만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오즈몬 포켓을 마운트 해보겠습니다. 자, 설치가 끝났습니다.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. 자세히 보시면은 뭐 그렇게 쓰러지자, 저는 일부러 조금 앞으로 좀 굽혀놨어요.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 만한 게요 부분인데요. 요 부분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란 구슬이 들어가 있어요. 여기 레버를 돌리시면은 구슬이 풀리는데요. 이렇게 헤드를 뭐 자유자재 각도로,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하신 다음에, 저는 좀 내려놓겠습니다. 이렇게 하신 다음에, 오른쪽 레버를, 잘안 보이겠네요. 오른쪽 레버를 조여주시면 됩니다. 이 가격이, 제가 구입한 가격이 13,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, 막 엄청 단단하다? 엄청 좋다?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치만 이 오즈몬 기존에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즈몬 포켓을 한번 마운트를 해보겠습니다. 들어갔습니다.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, 이렇게 오즈몬 포켓만 연결하고 나면은 중심이 안 맞아요. 네, 일단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뭐할수 없이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네요. 그냥 뒀을 경우에는 중심이 안 맞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렇게 좀 맞춰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지금 무게 중심이 이쪽에 와 있어서 그렇습니다. 휴대폰을 이제 거치를 해야겠죠? 굉장히 쉽진 않네요. 이게 휴대폰 무게도 있고 포켓의 무게도 있다 보니까 막 엄청 타이트하다? 엄청 안정적이다 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는 리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장점이라면 기존에는 요 부분이 따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잡던지 아니면 단지 이 C 케이블의 어떤 힘만을 이용해서 거치를 했다면, 이런 거치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거치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.
제가 써보니까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구슬로 되어 있다고 하나, 그 부분이 조금 무게를 견디기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잘 견디고 있지만. 그래서 뭐 제가 5점 만점에 점수를 주자면 3점 정도 줄수 있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노라마나 타임랩스 사진을 찍을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타임랩스나 하이퍼랩스, 뭐 야경 사진 같은 장노출을 찍을 때는 이 오즈모 포켓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삼각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구입을 해봤고요.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3,000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한번 리뷰를 보시고 나도 이런 게좀 필요한 것 같다 하는 분들은 뭐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오즈모 포켓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액세서리 1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한 이틀이나 3일 뒤에 또 새로운 액세서리가 옵니다. 그걸 가지고 리뷰를 다시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